잠깐. 만약 너의 삶이 무아 노루차 있다면, 스트레스로 차 있다면, 좀 내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가 나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네, 너의 삶을 내 어디로 가져가기 위해서?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는 레벨로 가져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져갈 수 있게 살 수 있는 게 있다. 그렇죠? 첫째, 뭐 하는 걸 배워라? 뭐라고 말하는 걸 배워라.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근데 뭐 하는 최고 방법이야? 시작하는, 뭘 시작하는? 너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걸 시작하는 최고 방법이지. 뭐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리고 그럼 그리고 너는 뭐 할 수 있어? 오늘 시작할 수 있죠. 네. 나의 스트레스랑 관련이 없는데. 그다음에 바쁜 스케줄은 주된 요인이죠. 높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죠. 집중해라. 하는 것에 집중해라. 한 번에 하나를 하는 것에 집중해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절해라. 뭘 거절해라? 엑스트라가 뭐니? 여분의 추가적인 이런 얘기죠. 추가적인 여분의 일을 하는 걸 거절해라. 맞죠? 일 많이 하지 말아라. 네, 두 번째. 스테이크 파티니 뭡니까? 참여하다. 참여해라. 뭐에 참여해? 몇몇? 소셜. 사회의 사교적인 이벤트에 참여해라. 친구 관계 잘 가져오는 얘기인 것 같지? 그리고 파티를, 생일 파티를 열어라. 그리고 결혼식에 가고, 그리고 참여하는데 뭐에 참여해라? 모임에 참여해라. 너의 친구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내가 모임이 없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가? 넌 감정입하면서 읽고 있거든? 얘는 스트레스 없지? 네. 아, 좋겠다. 네,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페이스페이. 얼굴을 맞대고, 여기 친구랑 사람들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많이 가지는 얘기죠. 얼굴 맞대고. 페이스페이스. 그치? 다음에, what's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친구를 만나서 뭐 하라는 얘기했니? 공유하라는 얘기죠. 그죠? 고통과 즐거움을 나누라는 얘기죠. 네, 맞는 말인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세 번째, 뭐 해라?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 오픈해요. 열린 공간으로 나가라. 매일. 그러니까 수리산 다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즐겨라. 뭘 즐겨? 자연과 물 즐겨. 야생 생명체 생명을 즐겨라. 알지? 오, 괜찮네요. 네, 난 내 스트레스가 뭐라고 했죠? 반드시 원망한 것은 아니다. 부분부정이라고 했고, 도정지구 상황이 이번에 시험범이었잖아. 알지? 반드시 뭐한 것은 아니다. 네가 뭐 할 필요는 없다. 국립공원에 갈 필요는 없다. 알지? 단지 나가라. 뭘 위해서? 걷기 산책을 위해서.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또는 달려라. 어디에든 달려. 해변을 달려라. 알지? 그 다음에 get moving 해라. 네, 그 다음에 whatever가 나왔는데요. whatever 의문사 플러스 ever 하는 뜻이 뭐죠? 뭐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타입의 뭐든지, 어떤 타입의 네가 즐기는, 네가 어떤 타입의 뭘 아웃 야외 활동을 즐기든지 간에 그것을 즐기는데 어떻게 즐겨라? 매일 즐겨라. 그렇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글이네요. 됐지?